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 국방성이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발표되어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미 국방성이 너무 엄살떤다 이겁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너무 과대평가해 가지고 뭐 엄살떤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 국방성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2049년까지 중국은 월드 클래스 밀리터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근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고 있다. 그 예가 해군 함정입니다. 벌써 숫자에서 미군은 293척밖에 못 가졌는데 중국군은 350척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이제 지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하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을 중국군은 1250기나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은 미국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이거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등풍26은 사정거리가 4000km로 핵탄두를 적재하고 태평양 가운데 있는 미국의 광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위협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킬러라고 부르는 등풍21은 음속이 20배로 1800km를 날아가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기지망을 구축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나눈다. 이 보십시오. 인도양에 그냥 아프리카 지부티부터 그 쫙 그 동남아까지 빽빽하게 중국의 해군 그 기지를 맹기려 가지고 이 인도양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는 그 남중국해의 그 해상 군사 요새를 맹기려 갖고 심한 경우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대만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가 미래에 심각하게 그 중국의 군사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엇갈립니다. 아까 말한 엄살이다 엄살이라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가 있고, 아니야 진짜 큰일 났네, 앞으로 미래에 중국군이 그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어 하고 이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선 엄살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엄살론의 가장 큰 이유는 숫자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말라. 그 중국이 갖고 있는 뭐 구축함도 타이프 05형인데 구형 구축함이다. 그다음에 구축함이나 탑재 미사일도 구형이다. 대부분이 소련이나 러시아제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든지 모방한 것이다. 근데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그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정식으로 라이센싱해서 기술을 준 것도 있지만 훔친 것도 있어요. 중국이 요새 기술 훔친 데는 아주 달인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훔치고 동맹국인 러시아에서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예가 바로 이제 저 사진에서 보시는 J-15, 그 저 랴오링 함재기에 올랐던 J-15인데, 중국의 CCTV가 폼 잡고 이제 그 J-15가 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그 겉모양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게 러시아제 함재기 수호의 33을 이제 베낀 겁니다. 모양은 그럴다가 베꼈고, 뜨는 모습 보는데 좀 아슬아슬한데 그냥 얼굴 뜨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 군사 전문가 이야기 들으면 저게 완전 짝퉁이고, 저게 겉모양만 그럴듯하지 속은 비어갖고 함재기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연이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수호의 33 기술을 주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고 막 기술을 빼가니까 러시아가 열받아갖고 한 수호의 33 기술을 한 반만 주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기술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해갖고 자체 개발한 거니까, 이게 이 비행기 모양하고, 비행기 모양이 있으면 거기에만 엔진 출력이나 엔진이 힙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밸런스가 돼갖고 막 그 훈련 비행하다 추락하고 날려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러시아 짝퉁 함재기인 셈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미국이 F-35C라는 그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갖고 미 항공모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중국도. 야, 그럼 우리도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하자 그래갖고 그 선양 FC-30이라는 스텔스 함재기를 그렇다고 이제 모양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하고 말이 많아요. 그 뭐 미국에서 야 저거 중국이 스텔스 우리의 중국이 우리의 스텔스 기술 훔쳤다 그러고 미국이 난리죠.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맹결을 했는데 저것도 시험 비행을 해갖고 성능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쯤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모양새는 그렇다고 맹결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성능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검증받으려면 한 10년쯤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함재기 있지만 미국의 스텔스 함재기는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그 실전에서 검증받았거든요. 뭐 중동 쪽 이런 데 전투하면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이 중국의가 미국의 뭐 해군력과 공군력을 숫자로 비교하는 거는 이건 미 국방성의 엄살이다. 두 번째,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도 사이베리아 곰이 둔하잖아요. 군사 방면 똑똑하거든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군사기지는 모두 다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방어용. 공격용 무기는 러시아가 안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항모전단, 랴오닝이나 산둥함에 탑재되어 있는 장비들 보면 모두 다 영어로 엔타이볼리스틱, 그 다음에 대잠수함전, 대공중전, 대기뢰전. 이게 디펜시브한 무기라는 뜻이군요. 그럼 이거 먼저 줬지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가 안 줬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 동맹국의 안보에를 위협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 해군이나 공군이 공격용 무기는 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순진한 분석이죠. 그거 뭐 러시아가 이제 대공 방어 시스템도 뭐 러시아제 이렇게 주고를 했다. 근데 이제 뭐 양적이 아니고 질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중국 구축함 한 척하고 미국이 앞으로 가지려는 중왈트급 스텔스 이지엄하고 어떻게 한 척 때 한 척을 비교하느냐. 이들은 중왈트적으로는 스텔스 기능이 기존 이지스함이 50배고 레일건이라 그래갖고 음속의 7배로 41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를 나가서 빵 쏘면 5차 5m 이내 딱 맞출 수 있는 저런 구축함을 어떻게 1대1로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게 이제 그 이 엄살, 야, 국방성이 엄살 떤다.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아마 우리가 이건 알아봐야 돼요. 그럼 미 국방성이 왜 엄살을 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 미 국방성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입니다. 중국군이고 한국군도 똑같아요. 모든, 영국군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그 국방성은 가상적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엄살을 떠니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미 해군을 방문해서 야 2045년까지 야 미 해군에서 미 해군 공군에서 내려갖고 지금이 293척에서 355척을 내려줄게 쫙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쫙쫙쫙 미 국방성이 한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러 야 그러면 미 국방성이 뭐 예산 더 따내려고 그렇게 중국군의 군사력 과대평가가 엄살 떠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안심해도 되네. 뭐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못 따라가네. 뭐 그렇게 안심해도 될까요? 저는 노! 절대적으로 노!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국방 분야가 아니고 산업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항상 캐치업 현상은 있습니다. 캐치업이라는 거는 후발국이 선방국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테레비 아닙니까? 제가 그 80년대에 해외 나가서 이렇게 보면 소니 TV가 최고였고 삼성 TV는 그 외국의 세일즈만이 저거는 사지 말라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정도로 안 팔렸거든요. 근데 디지털 레볼루션이 있으면서 삼성이 거기에 빨리 적응해갖고 디지털 TV에서 팍! 소니를 앞서갖고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TV가. 그러니까 소니가 하루아침에 휙! 그냥 추락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 분야에서 캐치업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는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군이 미군을 따라 마시는 캐치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애가 해군을 보십시오. 1904년에 대한해협에서
일본 도고 해안지로가 있기는 일본 해군이 러시아 발틱 함대로 진짜 완파했습니다. 거의 참패시켰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 해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일본 해군이 아니에요. 저게 알아보면 영국 해군의 수제자예요. 일본 해군이. 영국이 전폭적으로 일본 해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하고 영국 사이에는 영일동맹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파격적으로 일본 해군을 키워준 거예요. 그 대한협의에서 싸운 그 기함, 도고 제독이 타고 있던 기함은 made in UK, 영국제입니다. 일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고 제독은 영국의 정규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4년제를 나오고 3년 동안 영국 해군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7년을 영국에서 그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이 양반의 전술은 세계 최고인 영국 해군의 전술과 교리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치업 현상이 왜 이러냐면 1904년에 그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의 수제자였는데 약 40년이 흐른 정확히 말하면 1941년 12월 10일 말라야 앞바다,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무적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하고 순양 전함 리펄스 호가 완전히 일본 해군한테 참패당하고 그 두 배가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영국 해군의 수제자였던 일본 해군이 영국 해군을 캐치업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창피하게 그냥 일본 전함하고 그 프린스 오브 웨일즈 전함하고 포격 함포전으로 가라앉은 게 아니고 사이공에 있는 육상기지에서 출격한 일본의 해군 항공기의 공중폭격을 맞고 세계에 자랑하는 영국 전함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서 이 말라야 해전을 계기로 거대 전함시대, 뭐 일본의 야마토함 같은 거지만 그 엄청난 화력을 거대 전함시대가 끝나고 항공모함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미 국방성도 제가 말씀드린 이 캐치업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국의 군사력이 뭐 장비나 중국의 훈련 수준에서 미국하고 낙후되어 있었다. 쉽게 말하면 2000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2020년에 중국이 이렇게 따라왔다고 미 국방성 보고서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20년 만에 중국군이 놀라운 정도로 미국하고 격차를 줄였거든요. 그러면 중국군이 목표를 하는 거는 2049년, 지금부터 30년 후면은 충분히 캐치업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보에 관한 하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관한 하는 너무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낙관론으로 빠져서 안일하게 방심하는 건 더 나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